예, 그런데 김영란법 신고 포상금을 노린 이른바 란파라치를 교육한다는 학원도 성행하고 있습니다. 란파라치, 김영란의 란에 파파라치를 붙여서 만든 말이죠. 손쉽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데 걱정되는 점이 적지 않습니다. 전병남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. 공익신고하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한 사설업체입니다.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전문 신고업자, 이른바 란파라치 수업이 한창입니다. 여러분들 돈 벌 수 있는 길잡이 다 해줄 겁니다. 실제로 옮겨가지고 돈 버셔야 돼요. 강의실은 20여 명의 수강생으로 꽉 찼습니다. 강사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한몫 단단히 잡을 수 있다며 증거 수집 요령을 가르쳐줍니다. 아무 표시 내는 거 그것까지 촬영을 하란 말이에요. 이렇게 마이너스 2는 20만 원 뺀거고 마이너스 3은 30만 원 뺀거고. 수업을 듣는 예비 란파라치들은 대박의 꿈을 숨기지 않습니다. 오늘 처음에는 한 몇 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 수천만 원 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. 란파라치가 되기 위해 몰래 카메라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. 이렇게 누가 한번 노인네 물어보러 안 끼면 났었어요. 카메라 뭘 하라고. 파파라치에 나가더라고. 영돈 벌라고. 흘러본다고. 하지만 실제 포상금을 받기 위해선 관련 영수증을 확보하고 법 위반자의 신상을 적는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. 파파라치꾼들은 아무래도 소액이고 좀 공익 증진에 대한 기여도 부분에서 좀 밀릴 가능성이 되게 커요.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. 정확한 증거가 없을 땐 오히려 무고죄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을 가능성도 커 주의가 필요합니다. SBS 전병남입니다.